말아봐, 군비 알람이 나 용수월드. 제가 저번에 라마단 때 저희 어머니께 제가 무슬림으로 개종했다 고 말하는 영상을 찍었었죠. 하지만 왠지 다른 가족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누나에게 말하기 위해 누나를 서울로 불렀습니다. 지금 누나가 오려면 4시간이 남았고 저는 긴장 속에서 이렇게 아니야? 긴장 안 되지? 대빵인 어머니를 기려했기 우크티 사흘 인샬라 4시간 후에 봅시다. 긴장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아 그건 얼굴 작게 나온 거 뭐? 그건 나 무슬림 개종한 거. 안아? 아니 나 유튜버도 봤는데. 언제 알았는데? 네 개종했을 때 아닌가? 짜증나. 진짜? 응.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어. 왜? 무슨 말? 너 개종했구나 이런 말. 그냥. 아 그거서 네가 Q&A 한 것도 봤거든. 누나랑 아버지가 모를 거란 그 말이 있더라고. 옥티와 아비, 마, 야들이, 우미, 타들이, 우미, 마, 타힙. 하지만 다 알고 있지 우리는. 아버지도 아나? 어. 어떻게 하는데? 다 아는데 우리는? 나는 어머니만 아는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 안 하면 어머니가? 응. 엄마가. 아빠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얘기?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웬 무슬림이냐고 막 그냥 그랬지. 아버지 종교도 없잖아. 아 나는 누나랑 아버지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거 어머니한테 말하는 영상 봤나? 엄청 내가 슬퍼 보이지 않더라. 말하고. 엄청 그때. 약간. 무섭거든. 그거 무서웠다고? 긴장 엄청 했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그거 있어. 화 엄청 났는데 내가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화 안 낸 거 같은. 그래서 방에서 나가라고. 누나 어때? 생각? 나는 약간 나도 기독교인으로서는 네가 우리 집에서 무슬림이 나올 줄은 몰랐고. 참고로 러시아의 성교까지 가는 난타를 하고 왔어요. 공연도 하고. 요새 피아노 치나? 그래서? 또 어머니가 또 승진했다네요. 그런 해외 선교. 해외 성예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거지. 이제 뭔데? 니를 위한 기도를. 나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해? 아니 네가 그래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잖아. 그리고 네 일기장을 봤는데 제목 교회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걸 봤다. 이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나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제가 내지 마라. 아니 진짜 그거 있어. 내가 보내줄게 일기장. 근데 똑같은 무슬림도 저거 뭐야 하나님 믿는 거다. 아니 무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할 뿐이지. 기독교인으로서 나를 위해? 그렇지. 원래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잖아 엄마가. 아주 그냥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줘. 그거는 네가 하고. 어쨌든 그런 거 자세히는 말하지 않을게. 이거 진짜 촬영하는 거야? 찍고 있다. 아 왜? 왜? 내일 한다며. 내일은 그 한국어.
그럼 나 모자이크 처리해줘. 이거? 어. 아 싫어. 아 왜? 여기 지금부터. 아! 아 봐봐 얼굴도 안 나온다 네 모자 써서. 더 내리고 할게. 아 옷을 별로 이게 예쁜 옷 안 입었는데. 내일 이쁜 거 입으면 되지. 아 내일 너무 뭐 없긴 한데. 내 반응이 어떨 줄 알았대. 어, 난 뭐? 뭐라고? 이러지 않았지. 아. 한번 놀라는 척 한 번만 해줘. 그 영상 앞부분에 넣게. 아 그래? 아.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뭐? 자 마무리 사이좋게 포옹하고 친한 척 해야지. 그래. 안녕. 네 옷 쓴다? 한번 보자. 아 갑자기